이제 우리가 앞에서 해상 상태라는 개념을 들여서 불규칙파 중에서 실제 바다에 파도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뭐 시간에 따라서는 되게 불규칙해 보이는데 걔를 푸리에 변환을 하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을 때, 이런 모양의 파도가 치고 있을 때 배의 운동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내항에서 다루는 배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육자유도 운동입니다. 조정에서는 삼자유도 아니면 사자유도를 했는데 내항에서는 파 방향에 따라서 피치, 볼, 그다음에 서지, 피부 이 모든 운동이 다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도가 있을 때 그때 배의 운동, 이 육자유도 운동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겠죠. 수업에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운동응답이라는 크기인데 운동응답은 뭐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피치 롤 요는 각운동이고 요거는 선형 운동이잖아요.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운동 각운동의 크기는 각운동 크기를 파의 뭔가 대표적인 각이랑 파도의 대표적인 각 값을 놓고 걔를 나눠주면은 비율이 되겠죠. 파도가 갖는 어떤 각운동의 크기와 거기에 떠 있는 배가 갖는 각운동의 크기. 그 비율을 우리가 운동응답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확히는 RAO라고 해서 Response Amplitude Operator 라고 부르거든요. 줄여서 RAO인데 오퍼레이터라는 말이 계산을 하게끔 해주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응답이라고 하는 RAO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RAO가 0.5다. 그러면 배가 파도 중에 있는 운동이 파도의 크기에 대한 비율로 0.5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해상 상태에서의 스펙트럼 있잖아요. 그 스펙트럼에다가 RAO를 곱해주면은 운동의 스펙트럼이 나온다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RAO의 제곱을 곱해주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대충 이해를 하자면은 파고 곱하기 RAO는 운동 크기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해상 상태별로 주파수별로 파의 크기들 있잖아요. 그 파의 크기들에 대응되는 RAO의 비율을 구하고요. 대개 RAO 그래프는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가 낮으면 RAO가 1에 가깝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0에 가까워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각 주파수 영역마다 여기에서 스펙트럼이랑 얘랑 곱해주는 거죠. 서로 곱해주면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애초에 여기는 값이 0이니까 얘는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아마 이런 식의 분포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운동의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불규칙파를 FFT를 돌려서 해석을 했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운동도 주파수별로 서로 파에 대해 다른 운동응답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위한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주파수에 대한 파고들도, 주파수에 대한 운동들도 선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RAO의 분포는 어떻게 나오냐? 주파수에 따라서 운동응답의 크기는 어떻게 나오냐를 수업에서 주로 배울 텐데, 주파수에 따라서 운동응답이에요. 만약에 주파수가 0에 가까워요. 그럼 파 주기가 아주 긴 거죠. 파 주기가 되게 길면은 배가 딱히 그 운동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할게 없잖아요. 그냥 파를 따라서 출렁출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RAO가 파 운동이랑 같아서 1에 가깝게 됩니다. 주파수가 커지면 운동이 되게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배 입장에서는 뭐 영향을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0에 가까워져요. 중간에 만약에 공진이 있다면 1보다 커질 거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일반적입니다. RAO는.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를 수업 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병진 운동이랑 각 운동 얘기했는데, 병진 운동의 RAO는 병진 운동의 진폭을 가지고요. 진폭인가? 파의 진폭으로 나눠줘요. 그렇게 해서 비율을 구하고요. 각 운동은 파수 곱하기 진폭으로 나눠줍니다. 그게 대표 각이에요. 이거 실제로 구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나요? E5N 람다고. 그 다음에 거기에 A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꼴로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파경사각이 되는 거예요. 파경사 맞나? 파경사각을 라디안으로 표현한 거긴 한데, 얘가 H가 돼야 되는. 아닌데. 그냥 그 파경사각이랑 비슷한 개념이다라고만 하면 되겠네요. 정확히 얘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H 오버 람다랑은 같진 않잖아요. H 오버 람다의 파이를 곱한 거죠. 그게 KA가 돼서 대표 각 운동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롤 운동, 피치 운동, 요 운동은 이렇게 KA로 나눠서 무차원화를 해주고요. 병진 운동, 서지, 스웨이, 히브는 A, 파의 진폭으로 나눠서 무차원화를 해주는 게 운동 응답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고요. 운동 스펙트럼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운동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파수에 따른 운동의 크기죠. 그 운동을 가지고 다시 역 푸리에 변환을 하면은 시간에 따른 운동 크기가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선박의 시간에 따른 운동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운동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제일 대표적인 건 표준편차입니다. 이런 시계열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얘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표준편차 말고도 자주 쓰는 게 아까 앞에서 얘기한 유입하고에 대응되는 상위 3분의 1 운동의 평균, 그거를 싱글 시그니피컨트 앰플리튜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잘 발달된 운동은 표준편차의 두배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표준편차에 곱하기 2를 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서 다시 상세하게 배울 거예요. 뭐 여기 전체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고 있나 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한번 들었을 때, 잘 기억 안 난다, 안 배웠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수업 때 제대로 다시 배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수업,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파도 중에 놓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박 운동 중에 사람이 작업을 할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선박의 운동 조건을 정한다면, 아까 얘기한 해상 상태 기준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항 기준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해상 상태 5에서 뭐 선박에 있는 크레인이 운용 가능하다. 크레인을 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크레인 위치에서 사람이 작업을 할수 있어야 되고, 크레인 자체가 버틸 수 있는 어떤 운동 한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크게 봤을 때 파도 중에 배 운동이 너무 크면 선박 구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구조적 한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해상 상태 5에서 크레인을 운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목표인데, 그러면 크레인을 운용하려면은 뭐 사람이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 위치의 가속도는 얼마 이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크레인이 운용될 수 있어야 되니까 뭐 각도는 몇도 이하까지만 배가 기울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숫자로 정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자주 쓰이는 개념이 MII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Motion Induced Interrup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뭐냐면은 파도 중에 배가 움직이면은 다른 이유로든 사람이 서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움직여요. 그럼 제가 가만히 못서 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지는 거나 아니면은 균형을 잃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균형을 잃는 횟수가 1분당 몇 번이 되냐를 가지고 작업의 안정성을 평가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면은 10분에 한번 넘어진다는 거죠. 10분에 한번 넘어지는 거는 뭐 작업으로 문제 없어요. 가능해요. 얘는 얼마예요? 2분에 한 번이죠. 2분에 한 번이면은 뭐 있을 법하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작업이 다 괜찮다가 아니라 뭐한번 넘어져도 괜찮은 작업이 있죠. 그냥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하는 일들. 근데 배 안에서 뭔가 무거운 걸 옮겨요. 근데 넘어져 봐요. 깔리면은 다칠 수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1분에 한번 넘어 뭐야 2분에 한번 넘어지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수 있겠죠. 더 올라가면은 심각하거나 뭐 아주 극한적인 환경에는
1분에 한 5번 정도 넘어지는 조건이다. 그러면은 뭐 작업을 할수 있겠어요? 아무거나 붙잡고 살아있길 빌어야겠죠. 그런 조건에 대해 얘기하는 게 MII라는 개념이고, 이거 상당히 그 사람들 운동 가능한 조건에 대해 얘기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거 말고 좀 비슷한 게 MSI라는 게 있는데, 굳이 수업에서 다루진 않았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배 탔을 때 멀미하는 비율이에요. 성인들인가? 성인들이 배에 탔을 때뭐 얼마 정도의 가속도에 노출돼서 상하 운동이나 좌우 운동이 노출됐을 때몇 시간 지나면은 10% 정도가 멀미를 한다. 뭐 그런 정도의 비율인데, 뭐 이제 일반적으로 여객선에서는 쓸수 있는데, 대개 우리가 쓰는 뭐 상선이나 군함 같은 거는 배에 적응될 만큼 된 사람들이 며칠 동안 타고 있기 때문에 굳이 MSI까지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뭐 알아두면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 1980년대쯤에 많이 연구되던 분야인데, 사람이 어떤 가속도에 놓였을 때, 수직 가속도 아니면은 수평 가속도, 옆방향 가속도고, RMS죠. 아까 그 유의 운동의 반절값. 그래서 표준 편차로 0.3G, 중력 가속도의 30% 정도 되는 가속도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못해요. 여기쯤 오잖아요. 그러면은 가벼운 일을 할 때도 한 일효율은 50%밖에 안 나오고, 무거운 일, 헤비, 아니, 무겁다고 하긴 좀 뭔가 좀 이렇게 무거운 걸 옮기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중력 가속도의 30% 정도로 RMS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일효율이 0에 가깝겠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직 가속도로 한0.27 정도, 0.28? 0.27 정도? 0.27 정도 되면은 되게 가벼운 일 정도는 할수 있어요. 해도 돼요. 다치진 않으니까. 근데 손으로 하는 뭔가 일은 이 정도는 위험하고, 0.2 정도의 중력 가속도 표준 편차가 있으면, 꾸준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흔들리는 값이 0.2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손으로 하는 가벼운 일 정도는 괜찮아요. 여기 보니까 한70% 정도? 그 정도 나오네. 그 다음에 뭐 0.15 정도의 중력 가속도 수준에서는 헤비워크가 한50% 정도의 효율밖에 못 가지니까 이것보다 더이 정도가 한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중력 가속도가 막 0.3G 정도 나온 RMS로 0.3G 정도 나온 조건에서 무거운 걸 옮겨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근거해서 아 이거 위험해서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더 작은 중력 가속도 조건에 대한 기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 옮기는 일하는 거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배에 적응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 싸매고 뭔가 하는 일이에요. 컴퓨터도 만지고 뭣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잘 쓰진 않고. 그 다음에는 그냥 승객이 앉아 있을 때 괜찮냐 아니냐 정도. 뭐 승객이라는 거는 배에 전혀 적응이 안된 사람이니까 좀만 배가 흔들려도 막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수직 가속도도 있고 수평 가속도도 있고, 좀더 찾아보면은 배의 횡경사에 대한 좌우로 흔들흔들하는 거기에 대한 기준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박을 설계를 할때 아까 크레인 얘기했었죠. 크레인에서 작업하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자면 라이트 매뉴얼 워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크레인 위치가 중력 가속도가 아까 그 시간에 따라 흔들리는 배가 있다고 하면은 크레인이 뭐배 앞쪽에 있다고 칩시다. 크레인 이렇게. 그러면은 요 크레인 위치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수직 가속도는 0.2G. 그 다음에 수평 가속도로는 얼마예요? 라이트 매뉴얼로 그러면 0.1G. 이 이하로 얻어져야 사람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여기서 찾는 거고, 이 배가 요런 파 중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 크레인 위치의 운동을 시간에 따라서 뽑아서 가속도를 구하는 게 내항 해석에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내항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되죠.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기준들을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서 정리한 게 있는데, 이제 아까 앞에 거랑 같은 거구나. 다른 데서도 연구를 하긴 했는데 많이 쓰이는 걸 이렇게 글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는 RMS였는데, RMS 말고 운동에서는 시그니피칸트 싱글 모션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를 다시 했고요. 그래서 수직 가속도, 횡가속도에 대해서 행동효과까지 있죠. 이런 행동효 조건이면은 할수 있는 일이 손으로 하는 가벼운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운동이 작으면은 무거운 거 옮기는 일을 할수 있고, 뭐 등등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선박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작업 문제를 다음에 배가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냐 없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파도 중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우리가 수업에서 그렇게 막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문제 자체는 자체를 연구하는 게 요즘의 연구 트렌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슬래밍이 났을 때 선체가 어떻게 되냐, 갑판 침수가 났을 때 선체가 뭐 부서지냐 마냐, 우리가 거기까지는 고려를 안 할 거고요. 우리 수업에서 그냥 슬래밍이 몇 번 발생하는지를 어떻게 추정한다, 아니면 갑판 침수가 몇 번 발생하는지를 추정한다 정도만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대개는 시간당 몇 번 발생으로 추정을 하는데, 슬래밍은 시간당 20번인가, 그리고 갑판 침수는 시간당 30번인가,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게 설계를 해요. 근데 그것보다 많이 슬래밍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은 배 구조상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운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슬래밍 같은, 슬래밍 갑판 침수 뭐 둘 다 비슷하게 일어나긴 한데, 슬래밍은 뭐냐면은 파도 중에 배가 가면서 종동요를 하죠. 피치 운동을 할 때 수면에 배 밑바닥이 쾅쾅 하고 치잖아요. 그게 슬래밍이에요. 그 다음에 갑판 침수는 배가 쾅 하고 물 속에 선수가 푹 들어가면은 파도가 올 때 갑판 위로 물이 확 넘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갑판 위에 뭐 구조물이고 화물이고 그게 다 충격을 받으니까 뭐 그런 데에 대한 갑판 침수라는 기준도 내항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프로펠러가 노출되는 경우라거나 그런 것도 내항 기준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제 내항 본 수업에서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뭐 아니면은 전통적인 내항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 말고 해상 상태 뭐 스펙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 응답. 이것만 해도 시간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게 원래 우리 월요일이었나? 그날 수업 대신으로 하는 수업 내용이었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 수업 후반에서는 내항에 대해서 주로 이런 것들을 배울 거다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교과서 4장, 우리 교과서 4장 내용을 이제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